안녕. 하이하이. 불편해. 머리카락 고양이 털인가? 코에 자꾸. 하이. 금방 와. 안녕. 머리 묶었어요. 이 짧은 머리를 뭐 어떻게 묶여진 거지? 이거? 젊은 묶은 듯한. 오늘 약간 평소에 안 하는 메이크업이잖아요? 오버립이다요? 너무 오버립됐나? 민키짱 들어있네. 민하. 아, 민키짱 저 아팠다. 여러분, 제가 왜못 왔냐면,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정말 알아 누워서 약간 집에서 정말 박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못 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팠는데, 근데 이제 촬영 시작됐으니까 그 전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 좀 치료를 하고. 어휴, 그래서 못 왔어요. 미안해요. 앞머리 어때요? 사실 오늘 앞머리 넘겼었는데 굳이 내려가지고 약간 이거 갈라져 있거든요. 또 삼지차 앞머리 기억나요, 혹시? 아, 한국에서 유행했던 삼지차. 1, 2, 3. 저 오늘 화장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오늘 이런 메이크업 처음 해봐가지고 이런 입술도 거의 처음 발라보지 않나? 그나마 지금은 제 입술색 나왔는데 약간 갈색빛 도는 거였는데 처음 발라서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앞머리 괜찮아? 근데 예쁘게 못 만졌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킬라고 그냥 뭐안 했어요. 회복하자마자 킵니다. 좀살것 같아요. 돌아왔어. 말도 할수 있고 살것 같아. 너무 아팠어. 저녁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몹시 고픔. 근데 요즘에 제가 지금 좀 조금 예뻐지지 않았어요? 아닌가? 좀 살이 빠졌거든요. 운동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살이 빠졌다는 거는 기분 탓이고 운동을 했거든요. 좀 예뻐지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뭔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저녁을 먹기가 그렇다. 이 끔찍한 볼살들이 빠지고 있는데 저녁을 먹기가 너무 속상하다. 근데 오늘 샵에서 쌤이 그걸 얘기해줬어요. 분식에 바질 크림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 바질 좋아하거든요. 바질 또 키웠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작별을 했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죠. 아무튼. 네, 무슨 얘기하고. 네,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먹으면은 죄 짓는 느낌이고 사실 밀가루가 진짜 안 받아요. 떡볶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밀가루가 안 받아.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소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참고 그냥 집에 있는 닭가슴살 도시락이나 먹을까 고민 중?
그쵸. 제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 옷이에요. 오늘 셀카도 올릴 거라는 건강해진 기념. 근데 조금 지워져서 아쉽다. 아까 맨 처음 했을 때가 더잘 보였는데. 그리고 쌍꺼풀 때문에 약간 선도 생겼어. 어때요? 약간 이런 느낌은 별로 한적 없지 않나? 속눈썹도. 뭐요, 뭐요, 그만해요. 맞아요, 드라마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컴백. 스키스키. 다이스키.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지성. 누나 너무 이뻐요. 누나 맞아? 여진. 금수저로 컴백합니다. 약간 얼굴이 바뀐 것 같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맨날 성형했대. 근데 지금 그렇게 맨날 성형하면은 쉬는 시간만 1년에 반년일 듯.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 오버립으로 입술을 통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쌤이. 채연이랑 친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아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해.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은 나는 일단 이제 뿌염을 안 해도 되는 색을 하고 싶고, 저번에 검정색 했을 때 다시는 염색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결국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뿌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머리색으로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물색? 검정에 가까운? 하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만약에 내 머리가 그렇게 자라준다면 정말 밝은 탈색모도 한 번쯤은 진짜 해보고 싶긴 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밝은 염색모. 맞아, 앞머리는 기르려면 힘들고 자르려면 아깝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이 정도 생각보다 제가 두껍게 내긴 했는데 좀더 얇게 돼서 내리고 다녔다, 넘기고 다녔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앞머리 유무로 되게 많이 달라 보여요. 제가 이 생각보다 얼굴형이 좀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 앞머리 없는 생머리일 때는 되게 이렇게 보였다가 앞머리 있고 머리 묶으면은 이렇게 돼.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산발인가? 예, 바뀌었다고 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쳐주세요. 좋네, 돈안 드리고. 앞머리 잘 어울려요? 근데 앞머리 하려면은 떡볶이를 끊어야 돼. 떡볶이고 짠 음식 다 끊어야 돼. 좀만 살찌면은 진짜 이렇게 돼. 기다란 거 하나 있어? 아까 넘겼나 보구나. 제 아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 나? 추천해줄 만한 노래? 나 요즘 노래를 안 들어. 항상 우리 집에 뭐 틀려 있는 줄 알아요? 그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 유튜브에 쳐가지고 하루 온종일 8시간짜리 한 3번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뚱, 땅, 똥막 이런 음악이 나와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진짜 건강은 중요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정말 아무것도. 나이인가? 나이의 차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자스. 머리 묶은 거? 근데 잘못 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귀 같다, 그죠? 아, 귀가 너무 작아서 이게 차라리 더귀 같아. 아, 뭔가 억양이 안 좋은데. 귀 같다. 누나, 짝사랑녀 남친 생겼는데 마음이 쓰리네요. 괜히 읽었다. 나 이런 거 위로 못하는데. 괜찮아. 남편 아니고 남친이잖아. 이건 위로가 아닌가? 괜찮아. 피어싱은 저 여기저기 많이 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게 막 촬영하면서도 빼야 되고, 그리고 특히 광고 찍을 때는 아예 없는 채로 가야 되고 하니까. 여기였나? 여기 뚫었던 게 더샘 광고 때 핏. 아, 아니다. 그때 못 뺐다. 피 완전 줄줄 흘리면서 뺄라고 했는데도 못 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빼야 되더라고. 그래도 여기 3개는 보이죠? 여기는 오늘도 했었어요, 귀걸이. 사랑니는 진짜 너무 아파. 리오 근황은 뒤에서 감자 생산하고 있어요. 뒤에 고양이 화장실 있거든요. 사랑니 뺐을 때 나도 사랑니를 빼고. 근데 저는 치과 맛을 좋아해서 이 잇몸 맛이 좋아해가지고 사랑니 뺄때 좋았어요. 그리고 안 아팠어요, 사랑니 뺄 땐. 사랑니 때문에 아프지 뺄 때는 안 아팠어. 뺄 때는 그 의사 선생님과 힘을 합쳐서 막 버티세요, 막 몸에 힘 주세요 해가지고 막 하면서 빼고. 그리고 빼고 나서가 불편하죠. 밥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 바나나짱. 잇몸 찌를 때 저는 뻐근하고 좋던데요. 옷은 길 가다가도 가끔 사고, 그냥 유명한 데서 사요. 막뭐안 하고. 호산 선배가 저를 기억 가시나요? 호산 선배님께서? 저도 너무 너무 다시 뵙고 싶다고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작품에서 또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상하다고요? 아니거든요. 안 이거든? 평양냉면은 거의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냥 삼삼하고 좋았어요. 삼삼하니 괜찮았지? 살 빠졌지? 고마워. 육상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키가 크고 그때 정말 진짜 자화자찬 같을 수도 있지만 진짜 잘해서 중고등부랑 같이 했었어요. 항상. 사실 높이 뛰기는 하는 애도 없어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고등부랑 해야 되긴 했는데 잘하긴 잘합니다. 층간소음은 자주 느껴봤죠. 자주 느껴봤어. 정말. 근데 사실 약간 신경 안 써요. 별로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막 강아지 하울링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지. 나라도 가서 놀아주고 싶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니까. 처음에는 누가 막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 같은 막 이렇게 나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막 그렇다고 애기 옥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저번에 연전이랑 예전 팬매니저 언니가 놀러와가지고 언니한테 이 소리 뭔거 같아요? 했더니 강아지 소리인 거 같다고. 그래서 하울링 하는 거 같다고. 근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때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몰라보겠다고? 굿! 굿! 리오, 일로 와봐. 키니들이 너 보고 싶대. 일로 와보렴? 올라와보렴? 무시당했어. 겹치 머리. 스키스키. 아이스키. 난 저보고 싶어서 하울링을 했다고요? 너무 미안. 아프지 않을게요, 아프. 근데 너무 아팠어. 정말 막 며칠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살은 운동을 시작했고 일단 결정적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또 아파가지고 안 나간 지꽤 됐는데 어쨌든 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음료수를 줄였다가 다시 결국에 손을 대버렸고 대버린 지꽤 되었고 대신 막 너무 짠 거, 야식 너무 단 거, 이런 거는 잘안 먹어요. 밀가루도 거의 안 먹고, 정말 막 가끔 먹어요, 밀가루. 근데 그렇게만 해도 진짜 조금 천천히 빠지는 것 같아요. 체형이 좀 눈바디가 괜찮아. 눈바디? 눈바디로 딱 눈으로 봤을 때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야 되나? 붓기가 빠지니까 일단 좀 먹는 거 조금 조절하고, 좀더 움직이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은 몰라도 붓기는 빠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캡처해서 배경화면으로 쓰신다고요? 잠시만, 예쁘게 좀 하고. 이러니까 더 별론 것 같아. 그냥 있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막, 그, 닭가슴살, 도시락. 막 그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지금 마켓컬리에서 시켜가지고 많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밀가루 폭탄인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빵 같은 거 적게 먹고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얼마 전은 아니고 몇한한달한달 정도 전에 빵이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밥 대신 파운드 케이크 두 조각 뭐 이렇게 먹고 그랬다가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어요, 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바로 또 놔줬죠, 밀가루. 조금씩은 이렇게 아예 끊을 수 없죠. 아예 끊는 거는 힘들고 막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빵 요즘 포켓몬 빵이 유행하던데, 근데 그거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손도 안 대게요. 그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나 분명 이상한 욕심이 생길지도? 그래서 그냥 손안 대게요. 맞아, 먹는 것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진다. 집니다. 무슨 말 하려던 거야? 아무튼. 아, 저 요즘에 시그널 봐요. 오늘도 스케줄 가기 전에 시그널 16화를 보다가 나갔는데 아직 끝까지 안 봤거든요. 근데 이미 스포는 봐서 다 알고 있고. 왜 그래? 아무튼 시그널 봤는데 너무 진짜 과몰입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정말 엄청 울고 막 그랬어. 그리고 너무 귀여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도 사건 때. 그래서 너무 귀엽고 너무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고 너무 귀엽고 막 진짜 막 귀여워서 좋아가지고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그분이 스테이씨의 멤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냥 너무 좋았어. 시그널 너무 재밌어. 그리고가 아니야.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시그널 2. 저 그래서 아까도 시그널 2 엄청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너무 보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그분.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머. 잘 몰랐거든요. 그냥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분도 그렇고 다들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멋있고 진짜 과몰입. 아, 소년 심판을 봐가지고 시그널을 본 거예요, 사실. 아이, 소년 심판도. 아, 정말. 저는 넷플릭스에서 본 그런 시리즈들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재미가 있다기보다 정말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다고 표현하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딱히 좋아하는 장르는 없고 근데 생각보다 로코를 제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찾아서 보긴 보는데 펜트하우스는 아직도 안 보고 말았네요. 생각해보니까 나 그거 봐야 되는데. 김혜수 선배님 너무 맞아요. 진짜 그 보면서 그 너무 몰입하게 돼요. 소년 심판도 시그널도 너무. 고양이 울음소리 들렸어요? 둘이 지금 기싸움하는 중. 바보들. 밤에 합창을 불러달라고요? 먼저 불러주세요. 입술 귀엽다고요? 오늘 보이죠? 오버립. 입술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뭐 이상한 시술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진심. 지금 근데 입술이 많이 지워졌거든요? 아, 좀 발라야지. 지금 좀 흐릿해져서 그런데.
떡볶이 바르면 되는데. 꼬리 잡기 요즘도 보죠. 저번 주? 이번 주인가? 그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쿠키 구워서 봐요. 아, 나 그런 걸 좋아하네. 스릴러를 좋아하네요, 제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안 보이네. 글로잉 샌드? 지연이다. 이제 알았어. 나는 지연. 나는 스릴러를 좋아한다는 거를 방금 깨달았어. 말해놓고 보니까 다막 스릴러네요. 나도 지우학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몸 멀쩡했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이름을 말한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막 거의 누구야? 사람 얘기하는 줄 알고 누구야? 이랬다가 완전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좀 이렇게 아껴두고 나중에 보려고요. 시그널도 이제 봤잖아요. 이제 보니까 더 좋아요. 더 재밌어. 오늘 라방은 조금만 더 합시다. 좀더 하고 한 10분 정도 더 할까요? 15분? 20분? 25분? 그 정도? 니혼고. 私は 強い. アニメの 日本語. 強い. 私は 強い. 오케이? 그거 뭔지 알죠? 아, 괴물도 봤죠. 나 진짜 스릴러 좋아하네. 진짜네.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괴물 봤다고. 괴물 너무 재밌었다고. 제가 스릴러 좋아하네요. 손이 왜 이래? 아, 집에만 있었더니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저? 전 귀엽다고요? 고마워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잘 몰라주지만 저희 얼굴의 포인트는 이 보조개라고 생각해요. 점도 점이지만. 너무 쑥스인가? 또잘안 나온다, 요즘? 의미부여. 가능. 요즘은 애니 별로 안본것 같아요, 요즘은? 아케인도 애니라고 하면 애니죠. 근데 요즘은 잘안본것 같다. 유튜브에서 코난 그 내용 정리한 거만 3, 40분짜리는 본 적이 있긴 한데 요즘은 또안 봤어. 이번 드라마 촬영 다 끝나고 몰아쳐서 보지 않을까요? 치열을 보여달라고요? 아랫니만 보여드릴게요. 엄청 작아요. 작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치아가 빡빡해가지고. 애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는 요즘에는 계속 대본 보고 촬영도 시작하고. 치아. 이거 잇몸인가? 오늘의 TMI는? 글쎄. 아, 뭐. 아까 말했고, 시간을 보다 나간 건.
오늘의 TMI는 한 13시간 잔 거? 좀 몸이 아팠어가지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잠을 자고 나갔어요. 이 몸색이 다르다고? 그림자 진 거예요? 그림자 졌어. 이 태가. 여기서 깜짝 고백하신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사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깜짝 고백. 귀여워. 그런 그 번역체 진짜 가끔 너무 귀여울 때 있어요. 막 생각날 정도로 귀엽고 깜찍할 때가 있어. 점까지 찍혔으면 진짜 최고의 극도의 귀여움.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맞아, 배고파. 너무 배고파. 하루만 먹을까요, 야식? 아, 근데 너무 아까워. 이 미세하게나마 작별했는데, 이 살들과. 저희 MBTI는 뭐, 자주자주 바뀌는데, 말했죠. 그 제가 중간에 걸쳐진 사람이라서 친구가 자주자주 바뀌는 것 같다고 한 거. 그 I S 어쩌고 J? J였던 그후로는 또안 해본 것 같아. 근데 진짜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되게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이해가 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E일 때도 있어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해. 근데 아까 막 사람들과 일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뭐 일을 비즈니스를 할때막 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말을 걸고 다가가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뭐 밖에 나가서 새 친구들을 사귄다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많은 장소에 친목 모임을 가야 된다거나 뭐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기도 한데 그막 그런 자리가 옛날부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친구는 지금도 많고, 지금도 정말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저 사람과 꼭 친해지고 싶다가 아니면은, 막, 따로, 막, 나가서, 막 하기가 조금 그런 거죠. 근데 또 일을 할때다 같이 일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막, 열심히 막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하는 거는 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되게 중간이에요. 제주도 녹차밭에서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촬영 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보라색 옷 입고 녹차밭이면 보라색 옷 입고 맞을 것 같다. 나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데뷔 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막 친구가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 있던 친구도 없어진 판국이었죠.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못 하는데 막 몰래 뭐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너무 어려웠으니까 친구가 그때는 없었죠. 근데 핸드폰을 받으면서부터 다시 원래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와, 저 그때 예전에 홍보했을 때 기억나요? 홍보했을 때인가? 아무튼 길거리에 있을 때막 친구들이 연락을 잘 못하니까 보러 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내 옆에 이미 너무 평생 동안 같이 갈 만한 사람들이 이미 너무 이렇게 막 몇백 명이다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너무 많아가지고 막 괜히 막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서 막 하하하 막 이렇게 하기가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친구들 진짜 착하죠.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 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의 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채워진 구석이 친구라는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굳이 친구를 만들려고 해봤다가 되어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을 할 때는 네, 고등학교 친구들 일을 할 때는 또 너무 행복하죠. 사람들한테 에너지도 없고 건강한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이와 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더 많이 나오죠. 완전 아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린 영원히 친구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더 채워진 것도 있고. 그쵸.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충고를 좀 해줘가지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아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는 멀어진 친구도 있고 알 사람은 알 수도 있어. 우리는 이미 친구지. 친구 이상이지. 친구도 충분한 단어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속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면은 둘다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친구들도 엄청난 존재입니다 저한테. 오케이? 저는 나 되게 가리는데 사람들은 제가 낯 가리는지 몰라요. 연주했는데 카톡 와가지고 언니 이거 혹시 안 보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연락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내 마음은 다 즐거워요. 그래서 되게 가끔 오버할 때가 있는데 나는 속으로 너무 오버했나 하는데 상대방은 정말 의외다 라고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네. 나의 이런 얘기는? 그거 지금 먹어? 아휴, 돼지.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친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다 보면은 옆에 남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시간이 만들어주는 친구, 시간이 선물해주는 친구가 있을 거라서 벌써부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몇달 동안 보고 싶었어. 미안. 맞아, 맞아. 인연이란 게 이렇게 너무 노력하면은 멀어질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한발 떨어져서 봐도 될것 같아요. 불안하겠지만. 나도 그땐 불안함이 있었거든. 친구랑 싸우거나 할 때도 불안함 때문에 싸우게 되고. 제가 가끔 말하는 김도희 알아요? 김도희? 걔랑 고등학생 때 정말 미친 듯이 싸웠고, 20대 초반에도 그 핸드폰 생기고 나서부터도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막, 싸울 법한 일이 있어도 안 싸워요. 시간이 이렇게 잘 만들어주더라고.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소야. 너 나를 보고 있니? 어휴, 고양이 급하게 먹다가 토했다. 이따 치워줘야겠다. 인간관계에 지쳐서 자기 일만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좀 내가 인간관계에 지쳤다는 거는 너무 노력해서거든요.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막 너무 잘하고 싶고 막 모든 1등을 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어. 막 이거에 쫓기다 보면은 지쳐요. 인간관계도 너무 노력해서 너무 마음 써서 지친 거니까 그냥 일만 하는 게 오히려 방법이죠. 잠깐 동안은 잠깐 동안 내려놓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김도희랑 싸웠다가 화해한 거 제가 유튜브에 아이고. 아휴, 정말 많이 싸웠죠. 울면서 막 사과하고 서로. 진짜 무슨 와, 정말 많이 싸웠어. 맞아, 싸움을 피하는 것도 정말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피하다 보면 상처받고 오해하게 되고. 나도 부딪히는 게 좋아.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나도 너무 그들을 잘 알고, 그들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그냥 뭐, 뭐가 있어도, 에이 뭐, 그러려니 하고 말고. 뭐도 없어요, 사실. 제 눈에 빠지고 싶다고요? 봉당. 재밌네, 이런 얘기. 그들은 행복이 H로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왜내 것이 U로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U? 화내는 제가 짜릿하다고요? 화 한번 내줘야겠네. 혼좀 내줘야겠네. 예전에 고등학생 때는 정말 화가 많았지. 근데 막뭘 부수고 막 싸우 막 이러는 화가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의, 아, 제이 느낌의, 약간? 그랬죠. 그래서 저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흥미진진한 사람이었어요. 흥미가 진진한. 근데 또막 노는 거는 또안 좋아하고. 좀 특이했지, 고등학생 때. 내 친구들도 다. 하고 재밌었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맞나? 바비니는 참지 않기. 그리고 그때 화가 많았던 대신 인정도 빨랐어. 선배님들이 막 화내고 막 혼내지 그러면은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막 이렇게 진짜 급발진이라 그러죠. 아네네 죄송합니다. 그냥 절대 안 울고 네 연기 선생님하고도 그냥 네에에네어막
아무래도 연기 그런 거다 보니까 막 대화할 때 감정이 섞일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게 맞아? 싫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네네네네 맞아요 네 하고 그냥 재밌었지. 재밌는 성격이었지. 흥미진진한 성격이었죠.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기 편했어요. 내 주변 사람도 편했고. 고등학생 또다시 교복. 위로가 되나요? 맞아. 그때는 왜 그렇게 그 학교 선배가 무서웠을까? 근데 사실 무섭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좋았. 저는 사실 좋았죠, 선배님들한테. 근데 이상하게 그런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 계속 아무리 친해져도 다 존댓말 했어요. 정말 잘해주고 진짜 막다 같이 잘못해서 정말 막 학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학년 욕이 아니고 실수를 해가지고 막다 같이 혼낼 때도 그때만 무섭게 하지 나오는 길에는 다들 선배님들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괜히 다들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어. 예고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고라서 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선배라는 그 단어가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더 유난히 크게 보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문계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다들 엄청 잘해줬어요. 저는 편하게 했어요. 저는 잘못도 안 했고 학교 다니면서 화장도 안 하고 화장도 막 졸업 사진 찍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안 하고. 교복도 안 줄이고 뭐 문제되는 행동도 안 해가지고 행복하게 다녔어요. 혼난 적도 없어. 다 같이 아니면 혼난 적도 없어. 저는 심지어 그막다 같이 기합 받는다. 연습실 가는 길에도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안 혼나요. 사극. 맞아. 사극. 사극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어. 하게 된다면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예고 들어갈 때 예고하고 들어가셨나요? 내쫓아 이 사람. 근데 그렇다고 모범생은 또 아니었어요. 막, 그러니까 막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학교 재밌게 다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연습생, 그러니까 데뷔한 사람들이 다들 학생 때 추억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많거든요. 재밌는 일 많았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놓친 추억도 많지만, 그래도 얻은 재밌는 추억도 많아요. 학교 재밌게 다녀가지고. 사극 재밌을 것 같아. 눈썹은 그 샵에 가서 그렸는데 거의 모양은 제 눈썹이긴 해요.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고양이 운 거를 지금 채팅 보면서 알고 있어요. 고양이가 울었구나. 지금 딱. 그리고 또 화장실 간 것도 지금 딱 느꼈어. 내 쫓아, 저 사람. 필터는 없는데 그냥 켰어요. 근데 이거 막 얼굴 보정되는 그런 것도 있다던데 그거는 없을까요? 나도 하고 싶어 그런 거. 얼굴 엄청 그 예쁘게 보정 어플 쓴 것처럼 여기서 나오고 싶어요. 그거 없을까요? 누가 나한테 알려줘.
고양이가 나한테 안 와. 인기요? 근데 저는 여자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여자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엄청 좋아해 줬죠. 약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선배들, 정말 여자 선배들 너무 좋아하고, 막 공연하신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학교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 지금 들었다. 아, 알겠어. 잘했다. 화장실 잘 갔다, 야. 아, 그래서 막, 막 그렇게 화를 막 내지는 않았는데, 그냥 누가 막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그막 가끔 이상 행동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화내진 않았고. 도희한테 화냈어요, 도희한테. 도희도 유일하게 저한테만 화내는 듯? 정말 착한 아이인데. 어? 맞아요, 압구정. 저 보셨어요? 닉네임도 다빈이셔. 틱톡 계정은 물론 몇번 말했긴 했지만 저는 틱톡 감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보려고 해도 어려워. 맞아요, 빨간 옷. 뭐야? 이렇게 빨리 본다고? 나를 본 사람은? 헤헤. 시리얼 국밥 스크램블 이게 무슨 얘기야? 시리얼을 스크램블 해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작하게? 나는 국밥. 국밥이긴 국밥인데 밥이 좀 많은 국밥 스타일로 시리얼을 먹어요. 릴스 감성? 약간 다른가? 릴스랑 틱톡이랑? 조금 다른가? 릴스 아주 가끔 보긴 봤거든요. 춤추시던데 막 틱톡 비슷하잖아요. 틱톡 비슷한 노래 춤추시는 분을 보기만 했는데 이상한 춤 아닙니다. 건전한 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한가? 똑같구나.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런 거. 고양아, 말하는 거 같잖아요. 코카인 댄스는 저 그거 봤어요. 허성태 선배님. 아, 건전한 춤이라니까 더 이상하구나, 역시. 세상에. 허성태 선배님 거 봤어요. 고양아, 올라올까? 잠깐만. 안 올라올까? 발에 막 얼굴 부긴다. 그러지 말고 올라와. 건전지요? 무슨 말이야? 올라왔다. 양고기 꿔바로우 시리얼 그래놀라? 양고기 꿔바로우. 꿔바로우는 어쩔 수 없어. 꿔바로우는 맛있어.
털쳤다고요? 살입니다. 아니, 털쳤습니다. 너무 귀엽죠? 뽀테로. 아니 여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좋은 냄새나 빵 반죽 냄새. 그리고 특히 저 닮아서 여기 이마가 되게 예쁘거든요. 너무 좋은 빵 반죽 냄새 나요. 타르트시 반죽 냄새. 귀엽죠? 이 귀를 이렇게 나오게. 내가 이상하잖아. 어? 안 봐주네. 나 니은 친구라고요? 꼬순내 진짜 폭발해요. 그니까 근데 여기 정수리 냄새는 꼬순내라기보다 진짜 타르트 반죽 냄새? 타르트지, 에그타르트 반죽 굽기 전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리 얼굴이요? 어, 리 얼굴 보여주면 저 지금 집 안 쳤는데 집 보여줄 뻔 했잖아요. 이렇게 안긴다요? 귀여워. 근데 팔 접고 싶었어. 미안해. 근데 저희 리오가 유난히 안겨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막 개냥이 개냥이 하는 친구들보다도 막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화를 내요. 그래서 안고 아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들 그 밥 먹고 트름 시켜주려고 막 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 어, 도망갔나. 떠드니까. 시끄러웠나 봐요, 저. 고양이 털. 으이. 리오야 짱커. 너무 귀엽다. 콩이 저희 집 독구랑 닮았네요. 제가 독구 얘기는 해줬죠. 독구는 저희 아버지가 섬에서 촬영하실 때 섬에 떠돌아다니던 강아지인데 근데 보통 떠돌아다니는 개 하면은 뭐 아빠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들깨 하면은 아, 생각나는 생김새가 아니고 생각보다 작고 아, 생각보다가 아니고 작은 그런 믹스견? 푸들 믹스견? 푸들 맞나? 하여튼 믹스견인데 그 버리고 간 거 아닐까? 유기하고 간 친구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여튼 섬에 있던 친구인데 아빠가 촬영 나갔다가 계속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결국 데려와 버린. 아빠를 그렇게 쫓아왔대요. 맨날 맨날 막 그 배 놓는 곳 거기 뭐라 그러지? 선착장? 거기서 아빠가 탄 배 올 때를 막 기다리고 막 바다를 바라보고 막 그랬다던데? 근데 아빠한테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서 독구를 데려왔는데 독구랑 닮았네요. 독구도 저렇게 털이 풍성하고 물론 또 다르겠지만 콩이도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우루과이. 오 고마워요. 우루과이 못 가봤어요. 근데 우루과이에서 감사합니다. 원해
토코야 사랑해. 근데 토코 안 본지 너무 오래됐어. 토코 난 별로 안 좋아해요. 토코 아빠 바라게요. 콩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기 때 장난감으로 책을 줬는데 제가 콩나무였다고요? 장난감으로 책을? 그 녀석 대학교 보내야겠는데요? 나도 토끼는 안 본지 너무 못했어. 토끼는 그리고 그 가도 아빠만 봐요. 눈이 시선이 아빠만 봐. 진짜 계속 진짜 죽을 각오로 놀아줘야 나를 그나마 좋아해줬었어. 나는 그러면 이만 가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3분 뒤에 갈게요. 3분 뒤. 제가 오늘 샵에 가가지고 이거 다 몰라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 인스타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막 사실 너무 섞었어서 좋은 답이 못 될 것 같긴 해요. 죄송해요. 스트로베리 딸기 너무 좋아하죠. 아니 저 아픈데 매니저님이 딸기 보내주셔가지고 딸기 야무지게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딸기 시켜서 또 딸기 먹고 그랬었어요. 배터리 부족하대. 저도 오늘 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리오는 5.5kg 정도 다가요. 애줄리 둘째는 3.5kg 정도 다가요.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아니겠지? 귤은 이제 떠났죠. 귤은 정말 추울 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제철 과일을 딱딱 먹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더워지면은 또 복숭아 야무지게 먹어야죠. 엄마, 이거 어떡해? 채팅이 또 커졌어. 아, 됐다, 됐다. 복숭아랑 자두. 자두 좋아해요. 더울 때는 자두 너무 좋아하고. 가을엔 뭐 먹지? 무화과. 무화과는 정말 너무 좋아. 냄새도 너무 좋고. 핸드크림을,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핸드크림이 필요해서 아, 이 고양이 털이 날리는 거였구나. 도대체 뭐가 자꾸 내 눈앞에 아른거리나 했더니 손에 고양이 털이 껴있네. 어? 그것도 고양이 털이네.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 무화과. 아닌가? 아무튼 너무 맛있어. 계란빵은 사실 자주 안 먹고요. 전 붕어빵, 파. 근데 붕어빵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인덕션이라 붕어빵 기계가 안 된대요. 그 뒤집개 한 개짜리. 그래서 너무 속상하게 안 돼. 아, 핸드크림 얘기하고 있었구나. 핸드크림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샀어요. 근데 그게 무화과 향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뭔가 그냥 무화과 말고 무화과 나무에 달린 무화과
향. 근데 시중에 파는 무화과 향들은 다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새삼 그렇게 무화과 향을 원래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 향인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핸드크림을 샀는데 그게 무화과 향이야. 근데 맡았더니 너무 좋아해서 또 아, 무화과는 너무 좋구나 라고 느꼈어. 근데 몸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싶진 않다. 어딘가에서 나는 무화과 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너무 좋고. 그 푸릇푸릇한 맛이 너무 좋아요. 껍질째 먹어요. 껍질째 벗겨 먹어야 돼요? 무화과 알러지. 어떡해. 그 맛있는 걸. 촬영했습니다. 꺼졌어. 가와이? 저는 그럼 2분이 초과됐습니다. 2분이 초과돼서 바게트에 크림치즈 바르고 무화과를 올려서 너무 맛있고 입천장이 까질 것 같은 너무 맛있는 그런 맛이겠네요. 너무 맛있겠다. 속내서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샵에서 붙여줬어요. 미안해요. 못 알려줘서. 역시 껍질째 먹어야 몸에 좋구나. 귤도 그 하얀 게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시간이 12시 반. 여러분들 자야 될 시간. 나도 이제 화장도 지우고 해야죠.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고, 나도 여러분 너무너무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해라. 안녕.